와, 또 편백나무 숲이 나와. 오늘은 순천 봉화산 둘레길 이렇게 왔습니다. 네, 봉화산 둘레길은 순천시에서 2013년 100억 원을 투자하여 봉화산 지형의 3부 능선을 한 바퀴 도는 코스로 동서남북 4개의 코스로 총 연장 13km입니다. 출발 지점인 죽도봉공원에서 한 바퀴를 걷는데 약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죽도봉공원이라는 지명은 산죽과 동백숲이 울창하고 봉우리 모양이 마치 바다에 떠있는 섬과 같다 하여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봉화산은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있었던 곳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편백나무 숲 군락지에 왔습니다. 편백나무는요, 일단 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또 향균작용, 면역력 강화, 또 아토피 개선, 이렇게 또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이것도 유스 체험원이 있습니다. 유스를 보고 느끼고 감상하고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휴식 및 체험 공간이랍니다. 이거 정제해서 한번 쉬어가면 온갖 피로와 스트레스가 정말로 해소될 것 같네요. 금강 페트로 아파트. 날씨도 좋고 코스도 너무 좋고요. 예. 표식이 아주 정겹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요. 둘레길 온도가 쉼터에서 쉬었다 가시고. 아, 바닥도 몇들 깔아놔서 좋네요. 그렇게도. 하하, 이쪽 길은 임도길로 아주 넓적넓적 좋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시대 아파트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또 소나무 숲길인데요. 아, 편백나무 숲하고는 또 다르게 아주 좋습니다. 업동 저수지에 드릴 아파트 그림자도 멋지네요. 네. 일구간 하늘도 감동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요. 여기 소나무 군락지라네요. 산림욕이라고 해서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향내와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면서 지치, 심신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으로 산림욕은 7, 8월경에 맑은 날씨에 바람이 적은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제 저 오르막길 나온 것 같은데요. 저렇게만 나오면 힘들구만. 나무 그늘에서 자라고 잎 펴면 맥 위에 잔털이 있고 밑부분이 좋아져 잎자루가 된다고 하네요. 봉화산 정상까지 1km인데요. 봉화산은 전라남도 순천시 영남동 조곡동 서면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335m의 산이랍니다. 봉화산은 조선시대에 봉수가 있었던 곳에서 지명이 유래되었으며 성황당산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제 또 바로 내리막길이네요. 벌써 시원합니다. 뭐 피톤치드가 뭐 몸에 살균을 해준다는데 정말 진짜 살균을 해서 세상은 날라갈 것 같습니다. 편백나무 숲이 또 나왔는데요. 야, 역시 아주 공기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저 멀리 순천 산업기지 단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순천 아주 밥 먹고 하기 아주 좋은 자리네요. 우와, 또 편백나무 숲이 나왔는데요. 이야, 정말 이것만 봐도 뭐 스트레스가 그냥 풀리네요. 보기만 해도. 우와, 숲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네요. 아, 화장실 나왔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에 좀 쉬었다 하기도 하고요. 이곳에 나무들을 이렇게 좀 많이 같이 세워놨네요. 나무에다가. 자, 여기서 전망대크도 군데군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또 인도길이 나타납니다. 포장이 되어 있네요, 포장이. 그래서 지금 이제 1.3km가 남았습니다. 죽도봉공까지는요. 이야, 복 받았다, 너. 천백리 제석과 죽도봉 역기 전설도 있다고 하네요. 이거 사구가 한 바퀴를 도는 코스라 한 3km 되지만 큰 무리 없이 돌 수 있는 코스입니다. 정말로 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부담 없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를 편하게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